안녕하세요. 오늘은 정축일주 해볼게요. 정이라는 거는 태양을 제외한 모든 빛,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촛불, 횃불, 등불, 전등불, 뭐, 등대불, 또, 뭐, 난로, 가스레인지, 뭔가 연료가 필요한 거. 우리 태양은 공평하게 만물을 비추고 연료가 필요 없는데, 정화는 태양빛을 제외한 것들. 그러면서 또 유한이라고도 해요. 유한이라는 거는 버들유자를 써서 버드나무가 이렇게 있는 안 언덕. 이런 것도 뜻하고요. 별, 음화예요, 음화. 병화는 양화인데 음화. 그래서 마치 이 영감, 이게 스프릿이죠. 영감. 그 다음에 밤중, 밤에 빛나는 별, 별. 밤이 돼야지 정화가 빛나겠죠, 별이. 그 다음에 등촉화라고도 하고요. 등촉화. 그 다음에 쓴맛이고요. 화는 예의를 나타내요. 예의. 단정하죠. 말하는 것들이. 그 다음에 정이, 정도 많아요, 또. 그러면서 여기가 축이에요. 축은 우리가 축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뭐, 수갑차다, 어디에 묵다, 소처럼 되새김질하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천액성, 축액성, 전생에 까르마가 온 거죠. 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보고, 아니면 자갈당, 아니면 막, 소환 대안에 추운 얼어붙은 땅, 지저분한 땅, 아니면은 지하실, 지하, 이렇게 좀, 그 다음에 소가 순하기를 하면서도 들이받기 때문에, 아무튼 소는, 전생의 축액성으로 반복되는 일을 하면서 소처럼 일해야 되는 그런 고생도 있고, 근면하고 성실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풀이를 해요. 그래서 요 정축은 은은하기 때문에 겉으로는 온순해요. 이 정화일주 여자들을 보면은 정말 온순해 보여요. 그래서 정화일주들이 정말 좋은 며느리, 좋은 여자라고 하잖아요. 겉보기. 이 속까지는 모르는 거고. 하지만 이 정축은 백호살이에요. 우리가 백호살을 예전에는 흉하게 봤지만 요즘에는 아주 스케일이 크고, 한 성격 하는 거죠. 우리가 백호살을 보면 갑진일주 있죠. 그다음에 음간으로 을미일주, 병술, 정축, 무진, 임술, 개축이 있죠. 이 사람들은 스케일은 커요. 하지만 이 백호살의 단점은 뭐냐? 가까운 이들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이들을 해치는 그런 힘이, 에너지가 강해요. 그래서 이런 백호살 사람들은 늘 베풀고 살아야지 자기 가족도 안전하고 자식도 안전하고 베풀고 베풀어야 돼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백호살이라 이 사람은
겉은 순해 보이지만 욱하는 그런 거기라 외유내강이에요. 안은 그 축토에 그막 추울 때 소환대한의 겨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아주 강한 끈질김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정축에는 화개살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화개살이라는 거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뭐 신자진 인호술, 만약에 술이라면, 개띠라면 인호술로 그게 화개죠. 화의 마무리, 마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왜 태어났냐? 자기가 태어났을 때 굉장히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집이. 부모가 이별하거나 어려운 상황을 이 집안 망했거나 이런 집안을 다시 일으키려는 사명을 갖고 태어난 거를 화개살이라고, 띠라고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식신이에요. 요거 화개살이라는 건 진술충미는 묘고잖아요. 뭐 묘고기 때문에 자고예요. 자자인묘, 자고. 여기에 들어가는 축에 들어가는 인묘되는 게 경하고 정하고 기죠. 경정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기도 들어가고 식신도 들어가고 요 편제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 계, 신, 기가 있어요. 계신기가 있어서 얘는 편관이고요. 신은 편제고 얘는 식신이죠. 그러면 식재관이 들어있죠. 식재관. 비록 편편이지만 곳 속에 관도 들어있고 편제도 들어있다. 곳 속에 관은 남자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뭐 무능해진다. 뭐 편제가 들어있다. 돈 욕심이 많다. 돈을 땅 속에 묻으려고 하니까 땅으로 뭐 부자가 되겠다. 아니면 인색하다. 구두쇠다. 무조건 모으려고 그러고 수렴이니까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식신이 묘에 들어있다. 그러면 그냥 조용한 자식, 착한 자식. 하지만 때에 따라서 인연이 없을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의 식신 인묘는 자식을 만약에 여자라면 바람필 경우에는 이별한다. 하지만 사주 구성상 정축에 기가 들어있지만 무가 강력하게 뜨거나 이러면 잘난 자식이죠. 하나는 잘난 자식, 하나는 좀 조용한 자식, 아픈 자식, 마음이 좀 힘들게 하는 자식, 내가 좀 걱정되는 자식, 이렇게도 보는 걸 수도 있고 괜찮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잘못한다. 여기에 무가 뜨거나 이러면은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이런 글씨가 없을 경우에는 생각보다는 말을 잘 못하고 건강도 약하고 자식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아무튼 진술충미를 깔았다는 거는 이런 식신의 아픔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편제가 여기 사유축. 이 사람의 축이 가려고 하는 거는 사유축이잖아요. 이게 또 재고귀인이란 말이에요. 금고잖아요, 이게. 금의 고. 그러니까 부자죠. 또 여자의 집합처죠. 이러면 돈좀 벌려고 뭐를 하면 여자들이 막 몰려들다 보면 그중에 바람 피면은 이제는 이제 뭐 난리가 나겠죠. 아니면 여자가 많은 장사, 아니면 미용사를 해도 여자들이 많이 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재고귀인이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 축과 백곶살, 욱하는 기운, 축인호가 또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축인호가 탕화잖아요. 탕화살. 거기에다가 축미충, 축우귀문. 아, 이렇게 들어가면은 괜히 신세한탄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걸 많이 묻었으니까 신세한탄하고 폭발성, 뭔가 욱하는 거. 그런 게 내재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항상 축미충, 축우귀문, 형충, 충과 형의 운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신금은 또 현침을 나타내죠. 이 사람이 또 갖고 있는 게 비인이에요. 비인살. 비인살이라는 거는 비인. 날카로운 양 잡는 양인살은 우리가 이것도 전문직이잖아요? 요거보다는 약한 게 비인살이에요. 얘는 어떻게 조그만 날카로운 바늘, 뾰족한 거. 그런 거에 또 칼이나 이런 거에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 상처주의. 어떤 일? 정밀한 일. 정밀한 일로, 뭐, 우리가 미싱, 쏘잉, 재봉, 쏘잉, 의사, 성형외과 의사라든지, 정밀한 것들이잖아요. 요런 거 하는 건데, 요거는 음간들한테는, 음간이 우리가 뭐가 있어요? 기가 있다. 기 빠졌네. 기. 요렇게 있죠. 그러면 을에는 비인이 술이고 다 거기 지금 술, 정에는 요축. 하토동법으로 기축, 신의 진, 개의 미. 양간의 비인살은, 우리가 양은 갑, 병, 무, 경, 임이 있죠. 이거는 양간이에요. 얘는 유, 날카로움이죠. 자, 그 다음에 묘, 오예요. 이런 비인살이 있는 사람들은 어쨌든 연구직으로 가고 컴퓨터가 됐던 연구가 됐던 기술로 가던 회계사가 됐던 자기 일에 아주 집중해야지 이건 나쁘겠으면 자해를 한다거나 어쨌든 남에게 너무 인색하게 굴었을 경우에는 안 좋은 일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 비인살이 정축도 있어요. 그리고 갑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에서요. 지금 얘네들은 목생화하니까 인성이죠. 정인, 편인. 요 화투동법으로 해서 얘는 겁재죠. 비견이고 얘는 화쟁토 상관식신 식신 얘는 지금 편재 정재 편재로 해서 그리고 얘는 정관 편관 이렇거든요. 관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디에 들어가냐? 갑의 축 관대지예요. 을은 쇠지. 관대지의 반대말은 항상 쇠지예요. 그 다음에 축은 식신이에요.
식신 화개살. 얘도 여기다가 묘를 안, 정축에 묘, 자묘, 자고, 묘를 깐깔았네. 묘양. 묘양, 양묘. 그 다음에 묘, 우리가 정이 여기서 묘가 되니까 묘, 묘. 그 다음에 묘의 반대는 항상 양이고, 임은 쇠지이고요. 편관, 여기는 관대예요. 묘 속의 편관. 정인도 괜찮죠? 공부하기에는. 그렇지만 요거를 음간은 음간 어쨌든 괜찮아요. 인성이. 인성이 괜찮다는 거는 이 사람은 부동산 문서의 힘도 있고 공부도 해서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축이 어떤 거겠어요? 계속 공부하는 거죠. 축이라는 건 반복성이니까, 공부하는 거, 뭐, 기술, 집, 엄마, 다 들어가죠? 여자로서는 사랑받는 거, 그런 것들. 그러면, 이게, 관대, 대종, 대종의 묘궁의 식신, 묘궁, 식신은 대종, 묘궁, 묘궁. 이렇게 하면 있고, 이 사람이 또 신유공망, 관공망이에요. 재성공망이에요. 공망이 있다 보니까, 재성공망에 있다 보니까, 정재편재가 다 공망이에요. 만약에 공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통에 물이 비, 빠져나가서 물이 비면 계속 길어야 되잖아요. 또 지갑에 돈이 없으면 불안하니까 또 계속 채워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은 돈 욕심, 뭐 여자 욕심도 되겠죠. 이게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여기는 강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 정축 깜깜한 추운 겨울에 구부리고 앉아서 반복적인 일을 하는 일, 자기가 좋아하는 일, 예술도 되고 뭔가 기술도 되고 꼼꼼하게 하는 사람, 그런 직업이 좋을 것 같아요. 해유가 천일귀인이고요. 그리고 을기사축은 항상 곡각. 정말 이거 잘 맞아요. 허리 아파요. 전안 아파요. 이거 손님들 보면은 마지막에 일어서기 전에 아, 저 진짜 허리 아파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어요. 이래요.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갑자기 삐걱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공부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이 축이 또 칠판이라든가 이런 걸 나타내서 교육계도 괜찮아요. 교육계도 좋아요. 봄생은 더 좋겠죠? 이러면 정축에 이 축은 항상 봄으로 가려고 해요. 임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교육계 괜찮죠. 갑이 뜨면 더 좋고, 갑무 이런 것 뜨면 아주 좋아요. 그러면 정축의 인은 해자 축에 인은 고신이고 술, 술은 과숙이에요. 그러면 축에 개신기, 이거 안 나오나? 개, 안 나올 것 같아. 일단 썼는데. 신축. 신축에 개, 신, 기. 인목. 인에 무, 병, 갑. 무게압.
병신없어. 이렇게. 해, 자, 축에, 이는 고신이고, 술은 과숙. 남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니까, 이럴 때 문제가 생긴다. 뭐, 만약에 경인이라면, 겁재가 돈을 들고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해. 어우, 둘이서 의기투합해서 굉장히 일을 했는데, 결국에는 호랑이가 소다 잡아먹어서 쫄딱 망한다. 그래서 쫓겨나서 혼자 있는다. 드라마를 쓴다면요. 어쨌든 정축은 자기 전문직으로 가야 되고, 이게 마치 쇳대 위에 촛불이라 영감이 발달했기 때문에 종교, 무속, 이런 쪽에도 있고요. 또 이거 축을 또 피아노로도 보고 예술성이 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은 정축인데 개가 떴어. 추적추적 편관의 남편 때문에 고생하는 거죠. 임은 괜찮아요. 왜 그러냐면 계신기에 이 신을 도세종 만들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축은 신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백호살의 문제를. 그래서 재성공망에다가 이렇게 백호살이 있기 때문에 처가 갑자기 아프거나 아니면 돈이 갑자기 벌었다가 갑자기 확 빠져나가서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망의 현상은 무시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추객성이 있는 사람들은, 백호살과 추객성이 있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 축과 백호살이 있는 사람은 항상 이 조상의 어빈살이 들어왔기 때문에 베풀어야 된다. 욱하지 말아야 된다. 신세한탄하지 말아야 된다. 남을 해치는 그런 행동은 했다가는 그게 또 내세에 들어가고 자식한테 들어가고 이러면서 여자도 계신기. 이게 어떻게 돼요? 식관 독립도 되는 거예요. 여자를 사귀었더니 아들을 만들어 놨다. 아니면 요 식신이 커서 토국수를 해서 관을 친다. 자식이 커지면서 남편은 무시하고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또 정축이 부자 되는 거는, 어쨌든 정축은 요런 사정도, 유축가금, 남들의 이 속에 경, 이렇게 들어와서 내가 확 묻어버리는 거죠. 그럴 때 부자 될수 있는 거고요. 요런 것들, 식신이 있어가지고 일찍부터 식상운으로 가거나, 뭐, 수운으로 가거나, 그러면 일찍 결혼할 수도 있는 구조예요. 그렇게 좋은 게못 돼요, 일찍 하는 거는. 왜냐면 식상의 아픔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축은 물론 사업가도 있어요. 꼼꼼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일부고, 웬만하면 여기가 팀장으로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고 베풀었을 때이 사람은 가장 좋다고 봐요. 아, 그거 안 했다. 여기는 화지진을 나타내더라고요. 화지진. 화지진이란 건 밑에 진이라는 거는, 아, 어떤 진짠가? 괜히 썼네. 요런 진짜겠죠? 모르겠어요. 갑자기 나아갈 진 어떻게 쓰더라? 나아갈 진. 아유, 나아갈 진. 알듯알듯 하면서 생각이 안 나네요. 나아갈진, 화지진, 땅 위에 태양이 떠
떠오르는 모습. 이러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 화려함에 태양이 비치니까 화려하죠. 화려한 시작. 엄마와 둘째 딸, 이런 관계죠. 그다음에 이렇게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주변에 시기 질투가 따르니까 시기 질투가 따른다. 굉장히 겸손해야 된대. 이럴 때는 일의 진전도 좋아지고 바빠지면서 돈도 많이 생기고 연애 관계도 아주 천생연분 좋은 연애. 이런 캐를 가졌더라고요. 정축에. 그래서 요 자구가 깔았다는 거는 스스로 때때로 우울하고 울적하고 신세한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항상 좀 밝은 생각, 이런 생각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로 정축일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